조선시대 모든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왕은 모든 궁녀들과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죠. 수많은 궁녀 중 선택된 여인만이 왕과 잠자리를 할수 있었고, 그렇게 승은을 입은 궁녀는 특별상궁이 되거나 아니면 직첩을 받아 신분이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 또한 무수리로 궁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숙종의 눈에 들어 정일품, 빈으로 봉해진 것이죠. 그렇게 신분 상승을 노리고 궁으로 들어오는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주로 10살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궁녀가 되기 위해 궁에 들어와 앵무새 피를 팔뚝에 떨어뜨려 처녀를 감별하는 앵무새 처녀 감별법을 통해 생각시가 되었는데요. 팔뚝에 앵무새 피를 떨어뜨려 흐르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별된 여자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죠. 그렇게 입궁한 생각씨들은 10년이 지난 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정식 궁녀인 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세 전후에 어릴 때부터 궁녀가 되어 궁에서 산 여자들은 연애라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고 왕의 여인이다 보니 궁녀를 탐내는 남자들 또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평생을 남자와 뜨밤 한번 보내지 못하고 죽는 궁녀가 더 많았죠. 그리고 궁녀들은 어쩌다 남자와 눈만 맞아도 잘못 걸리면 극형을 피할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남자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권력 다툼에서 반대파를 몰아내야 할 때는 궁녀를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었죠. 또한 궁녀는 물론이고 궁에서 일어난 무술이나 방자들 또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궁녀들의 본능에 충실한 성욕은 극형이나 법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부 성욕이 강한 궁녀들은 몰래 궁을 나와 고관 대작들과 뜨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종 때는 궁녀 규열이 자신의 형부인 설이 이흥윤과 몰래 간통하다 임신까지 해버렸고, 이 사건이 발각되자 아기를 낳고 나서 곧바로 둘다 극형에 처해져 죽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궁녀들은 마음대로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요. 궁 밖을 나가려면 일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그 다음 자신의 담당 상궁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으며, 그리고 담당 환관에게도 재차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궁 밖으로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위험은 무릅쓰면서까지 밖에서 예정 상대를 찾기보다는 궁 내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했죠. 그래서 궁녀들은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일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던 궁녀와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궁녀들의 동성애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자주 기록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식의 뜻은 서로 대면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정도인데요. 궁녀들 사이에서의 같이 밥 먹다의 뜻 이외에도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죠. 나중에는 궁녀와 내시가 부부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그 또한 대식관계라 불렸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궁녀들이 비군이나 과부들과도 궁 안팎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관계를 맺은 궁녀들은 둘의 관계에 대한 표식으로 서로의 몸 어딘가에 친구 또는 벗을 뜻하는 붕자를 문신으로 새겼다고도 하죠. 이 대식이라는 단어는 옛날 중국의 한 나라의 역사서인 한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대식을 궁녀 둘이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궁녀와 내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발전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나 성에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의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궁녀 둘을 한방에서 살게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수락관 나인과 친방 나인을 같은 숙소에서 살게 한 것인데, 같은 곳에 일하는 궁녀들끼리는 일할 때나 잘 때나 늘 같이 붙어 있으면 둘이서 동성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동성애를 하기 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식 행위를 하다 적발 시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에 의하면 궁녀가 밖으로 사람과 간통하면 남녀는 모두 즉시 참수한다. 임신한 자는 출산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데,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라고 적혀 있죠. 연산군 일기 기록에 의하면 동성애를 하다 걸린 궁녀들은 을금부에 보내져 법을 어겨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뜻의 위법교봉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세종 때에도 이러한 대식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궁녀 내은이와 내시 손생은 서로 동성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부부관계에 비스무리한 대식관계였죠.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옷관자를 훔쳐 손생에게 부부의 증표를 주었는데, 금세 둘 사이는 들통나게 되었고 둘다 차명에 처해져 죽기도 했죠.
어릴 적부터 궁에 들어와 왕 이외에는 여자밖에 없는 곳에서 고립되어 살며 남자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궁녀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궁녀들이나 내시들과 진한 연애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조선시대 궁녀의 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궁녀의 수는 왕에 따라 달랐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략 500에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많은 여성들은 오직 궁과 왕실을 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 줄이고자 딸을 보냈던 곳이 궁이었고 궁녀가 된 여인들은 잘 곳과 먹을 것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을 한번 못 보고 노예마냥 죽어라 이만 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 또한 왕하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왕의 눈에 들기를 바랬고 특히 어쩌다 있을지도 모를 왕가의 잠자리에서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스케들을 익혔다고 하죠. 왕이 만족해야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꼭 해야 할 훈련이긴 하겠네요. 또한 단 한 번의 잠자리만 가지고 이후로는 찾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녀들의 은밀한 훈련들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째로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소에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 종아리와 발목이 긴장되어 하체에 탄력이 생기고 또 관략근과 질근육을 조이는 힘이 강해져서 왕과의 잠자리에서 더욱 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기 위해 엎드려 뻗쳐를 하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연시를 핥아먹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신이라는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장면인데요. 공중에 달린 연시를 오직 혀로만 핥아먹는 훈련을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왕을 만족시켰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릎으로 팥잡기가 있죠. 바닥에 팥을 뿌려두고 무릎으로 팥을 잡아 그릇에 다시 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훈련을 하면 지를 조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썰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알몸으로 자는 것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샤넬 No.5만 뿌리고 잔다고 해서 미인들의 취침법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이미 조선시대 궁녀들이 흔히 하던 행위였죠. 잠을 잘 때 알몸으로 자게 되면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주게 되어 세포가 재생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했는데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련히 키스도 하게 될 텐데 왕가의 키스를 할 때 입냄새가 심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언제 있을지 모를 왕에게 승은을 입는 날을 대비해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말린 꽃잎과 소금을 함께 갈아 그것으로 양치를 했다고도 하죠. 과연 냄새가 안 났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황당한 훈련인데요. 바로 배꼽으로 얼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 위에 천을 덮어놓고 천장에 얼음을 매달아 놓는데 그 얼음이 녹으며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배꼽으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훈련이었다고 하죠. 이 방법은 왕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왕의 눈에 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설사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특별상궁이 되어 궁 구석에 박혀 궁녀로서도 왕의 여자로서도 아닌 삶을 살다 쓸쓸히 죽어간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왕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궁녀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한편으로 그녀들에게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는 운명과 황제로는 아주 낮지만 왕의 승으로 입어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는 운명,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치열했던 경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가 주위에서 은밀히 소리를 들으며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누구나 어이가 없고 소름돋아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는 성관계를 가질 때 이런 낯뜨겁고 불편한 코치를 받던 존재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왕이었죠. 무려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서 남녀의 은밀한 소리를 들으며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했었는데요. 그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바로 숙직상궁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의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아무 여자와 그냥 마구잡이로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왕실의 법도를 따라야 했으며 왕비든 후궁이든 아니면 다른 여자들과의 잠자리를 가질 때에도 엄격한 규칙과 법도에 따라야 했죠. 왕의 잠자리를 관장하는 대전상궁이 점이나 운세를 보고 어떤 날 몇 시에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왕자를 낳을 수 있느냐가 고려되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런 운세나 점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대전상궁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를 한번 잡아보려던 대신들은 대전상궁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딸의 처소로 왕이 찾아가도록 유도하기도 했죠. 덕분에 대전상궁의 권력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왕비와의 잠자리에 비해서 후궁들과의 잠자리 규칙은 비교적 쉬웠는데 많은 왕들이 엄격한 법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왕비와의 잠자리보다 그나마 괜찮았던 후궁들과의 잠자리를 더 선호하게 되었죠. 아무튼 왕의 파트너와 날짜가 정해지면 대전상궁의 지위에 맞춰 어린 생각시들이 이부자리를 각각 두 벌씩 준비해주고 촛불 다섯 개와 타구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왕과 왕비가 방에 들어가면 숙직상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을 다 물러가라 이른 뒤 90에서 70대의 숙직상궁 8명은 우물정자의 형태로 침실주위를 빙 둘러 앉았죠. 그리고 촛불을 다 끈 뒤 왕과 왕비의 성관계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왕과 왕비가 잠자리를 가질 때 숙직상궁 8명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코치를 한 것이었죠. 왕과 왕비는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위해 후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늙은 상궁들의 코치 속에 왕자를 낳기 위한 중요 국화 행사 하나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은 다 닫혀 있고 누구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빙 둘러앉은 8명의 숙직상궁들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죠. 이들의 임무는 이러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왕자 생산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숙직상궁들은 아무리 왕이라도 과감히 간섭을 했죠. 왕과 왕비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왕이 너무 흥분을 하거나 과한 몰입을 하면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라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든지 자세에 대한 코칭을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왕의 성관계를 도왔죠. 그리고 어쩔 때 왕의 체력이 딸릴 때를 대비해서 살아있는 닭을 준비해뒀다가 응급 처방으로 왕에게 닭의 피를 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의 나이가 어릴 때는 옷 벗기는 순서까지도 가르쳐줬을 정도였다고 하고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모두 가르쳐줬다고도 하죠. 숙직상궁들에겐 왕자 생산의 목적이 아닌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심하게 몰입을 하거나 흥분을 하면 언제든지 왕의 행동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왕은 상궁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이러한 상궁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다고 하죠. 장희빈과 숙빈 최씨의 남편이던 흑종의 경우에는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왕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일부 왕들은 이런 법도와 규칙을 못마땅해했고 후궁이나 궁녀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와의 잠자리에서는 이런 낯뜨거운 규칙을 따라야 했죠. 궁녀는 모두 왕의 여자이니 언제든지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와 왕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도 큰 경기도 오산이죠.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중요한 사생활마저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 불쌍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었으면 폭군 소리를 듣더라도 8명의 숙직상궁 모두 침실 밖으로 내쫓았을 것 같네요. 왕의 잠자리 코치, 숙직상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